다리 안 맞는데 저기 짧은 다리예요. 긴 다리, 짧은 다리. 그다음에 다리 한번 올려보세요. 아. 내리고 저 다리 올려보세요. 어디가 더 당기고 할까요? 여기요. 이쪽이? 네. 다시 올려보세요. 본인이. 잘 올라가요. 아하. 여기는 그래도 이쪽. 이쪽이 더 당겨요? 아, 네. 여기. 오늘 고글해 보시고 엉덩이 올려보세요. 엉덩이. 나 5초 못 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리고. 허리 안 아파요? 네? 허리 안 아파요? 네. 내리고. 무릎 펴보세요. 이만하면 다 테스트예요. 그럼 기다려볼게요. 이거 불편한 건 없어요? 아빠 아파요. 어디가 아파요? 허리 이거 아파요? 뒤가 엉덩이 쪽? 네. 여기는. 기다려볼게요. 지금 환자분은 일자목으로 오셨는데 전반적으로 테스트 해본 결과 등도 구부정해져 있고 다리 길이도 안 맞은 상태라 일단 카이로프락틱 치료를 시행해서 체형을 교정시키고 다음에 운동치료를 통해 관리를 해주시면 많은 호전을 보일 것 같습니다. 펴보세요. 이렇게 다 들고 있을 수 있죠? 네. 버텨보세요. 5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너무 아파요 혹시? 아니요, 안 아파요. 카이로프락틱은 손으로 치료하는 모든 치료를 통틀어 얘기합니다. 서양에서는 카이로프락틱이라고 하는데 병원에서는 잘 쓰지 않는 용어입니다. 우리 도수치료사들은 손으로 하는 치료를 도수치료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한의원에서는 추나요법이라고도 합니다. 따라서 손으로 하는 모든 치료를 카이로프락틱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이로프락틱 치료는 신체 정렬을 맞춰주고 불균형을 해소시켜주는 치료로 우리 몸 안에서 자연 치유되려는 성질을 통해 자연스럽게 보행을 한다든가 일상생활을 할 때 관절이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스스로 치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치료입니다. 기다릴 거예요. 네. 내려가지 않게 버텨. 시작. 오케이. 이제 뒤집어 봐. 엎드려 봐. 손은 일반적으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척추 질환으로 많이 내원하십니다. 모든 환자군의 치료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보통 거북목이나 일자목, 허리디스크, 협착증, 척추측만증 등의 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대부분 염좌라든지 심하게 아프지 않은 이상 치료가 가능합니다. 치료사 선생님들이 환자의 상태에 맞춰 치료를 시행하기 때문에 연세가 아주 많으시거나 골절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치료가 가능합니다. 하셔도 돼요. 보통 저희 병원 같은 경우 4회 정도 치료를 해보고 통증 유무에 따라 치후 치료 방향이 결정됩니다. 체형이 많이 틀어진 분들이 오시면 최소 10회 이상을 받아야 교정 부위를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 효과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전에 4, 5회 정도만 받아도 통증이 많이 가라앉고 치료 효과가 나타나는 편입니다. 남녀 성별이나 연령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4회 정도 치료를 받아보시고 추가로 치료가 필요하다 판단되면 진행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한 3분에서 빠르면 1-2분, 길면 1-2분, 짧으면 한 1-2분, 길면 5분 정도. 이거 태워.
카이로프락틱은 시간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엑스레이 결과에 따라 치료를 시행하는데 엑스레이 틀어진 부위만 치료하면 5분에서 10분 정도면 끝납니다. 거기에 몇 가지 테스트 및 운동까지 추가되면 30-4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또 측만증이라든지 질환에 따라서 치료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보통 30분 이내에 불균형한 체형을 잡아줄 때는 운동이 함께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1시간 정도의 치료 시간이 소요됩니다. 왼쪽 할 때 아파요. 지금 무릎이 아파요? 네. 허벅지가? 무릎. 치료사가 관절에 소리를 내는 것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환자분들이 목이나 어깨, 허리를 틀어서 소리를 내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치료사들이 치료 목적을 위해 소리를 내는 것은 관절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므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발목이 많이 돌아가 있어요. 골반에 뭘 받칠 거거든요. 일어나봐요, 잠깐. 잠깐 일어나서 골반에 이거 받치세요. 받쳐. 이거 받쳐. 다 들어오면 다 들어. 내리고. 내리세요. 네. 주의사항이라고 하면 연세가 많으시거나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은 도수치료가 자극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치료사가 치료 전 미리 골다공증이나 지병이 있으신지 확인을 하고 치료가 진행됩니다. 그 외 주의사항이나 부작용은 없으나 치료 후 근육통이 올 수 있어 이 부분은 미리 안내드리고 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가 피어나한테 했잖아. 일단 도수치료는 손으로 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부작용이 없으며 1:1 개인 맞춤으로 치료가 시행됩니다. 치료사마다 가지고 있는 치료 특성, 역량, 병원 시스템에 따라 치료 효과는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관절이 부드러워지고 근육통이나 통증 완화에 큰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행위를 하는 대상이 추나요법은 한의사, 카이로프락틱은 의사 및 물리치료사입니다. 그리고 추나요법은 운동치료를 병행하지 않습니다. 틀어진 부위 교정만 해도 스스로 치유되는 능력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또 도수치료에 비해 치료시간이 짧은 편이고 보험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병원처럼 추나 테이블을 놓고 하는 곳도 있고 그냥 일반 테이블에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큰 차이점은 행위 대상,
치료 시간, 치료 비용, 운동 치료 시행 등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빠보다 훨씬 낫죠. 이걸. 오케이.
엉덩이 들어보세요. 엉덩이 들어보세요.